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하는 이곳. 정직한 후보 2란 영화 속에는 주상숙이라는 전 국회의원이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 한때는 잘 나갔다. 쫄딱망에 고향으로 내려간 후 동네 개들만 반겨주던 주인공 앞에 우리 포니 아니야? 오빠! 달갑지 않은 손님이 오십니다. 아가씨 왔어요. 나 언니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오빠 원래 노아는 잘 안 늙지 않아? 아니 노아는 원래 늘 남보다 한 발 앞서 늙어서 노아니야. 밉상 시누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남의 편. 이렇게 착한 남자랑 살면 어떤 기분이에요? 이렇게 착한 남자를 왜 나만 알아봤을까? 정계 복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던 어느 날. 자전거리 안에 먹잇감이 들어섰군요. 119에 전화부터 하고 여기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어디 없어요? 동물적 본능으로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때가 맞습니다. 보여? 마침내 주상숙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죠. 귀하될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사람을 살린다면. 강원도지사로 기사회생한 밀림의 여왕. 누가 진짜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황소처럼 일하는 우리 지사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황소? 소처럼 우직하게 도민의 일꾼이 되리라 다짐했지만 지사님밖에 없어요. 건국일의 최고의 도지사입니다. 주상숙을 청와대로! 청와대로! 주상숙! 주상숙!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할 리 없죠. 내 머리 안 죽었지? 아유, 남산만 합니다. 한라산 아니고? 뽕 좀 더 넣으시겠어요? 그럴까? 한껏 부풀린 헤어스타일처럼 무섭게 불어나는 욕망 덩어리. 천혜의 자연, 아름다운 강원도로 놀러오세요. 지사님 입수하십시오. 오직 연임을 목표로 각종 쇼맨십에만 혈안이 된 그녀의 귓가에 응? 할머니? 할머니 사진이 왜 여기지?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상숙이 정신 차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불길한 기운과 함께 정신줄 놓쳐버린 주상숙.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우리 누군지 알겠어? 기생충. 어? 투기꾼. 맙소사. 너 왜 이러지? 설마 또? 너 때문에 내가 잃은 집값이 얼만데? 야, 이게 뭐야, 진짜? 안 나. 진실의 주둥이는 물론이고. 진실의 제스처까지 갖게 되다뇨. 이번 세계 동계 선수권 대회 북측과 공동 개최하기로 극적 합의를 받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무섭게. 아, 접니다. 아니 갑자기 번복하시면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안돼, 하지마. 이제는 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자꾸 왜 그러나? 응? 북에 계신 그분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싹 뽑아버린 정도군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사방에서 물어뜯길 일만 남은 그 순간.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미쳐라. 형님한테 얘기나 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도지사님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북의 도발에 대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번 북측의 도발로 우리 강원도는 만반의 준비를 해봤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제 머리.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해봤자 전쟁은 안 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 장래 파란을 가져온 비서실장의 속사포 디스랩. 또 이사님께서 먼저 쌍욕을 하셨고 북측도 쌍욕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쌍방 과실이다.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못돼 처먹어. 쌍으로 거짓말 못하는 병에 걸렸다니.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임의 꿈이 또 이렇게 와장창 깨질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우리 깨물자. 하나 둘 셋. 아. 과연 이 둘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작보다 두 배 더 강력해진 구강 액션. 영화 정직한 후보2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은 BTV가 채워줄 겁니다.